경품 추첨 행사 및 뭐 팬 미팅 공개 방송으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고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동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네, 조금 있다가 WGL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팬 미팅 및 경품 행사. 저거 아닌가요, 이거? 예? 네? 핑창. 아, 핑창. 와, DJ 맥스다, 이거. 자, 오늘 스트리머 팬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WGL과 함께하는 자동님 그리고 똘똘똘이님을 모시고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똘똘똘이님, 자동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잘한다. 아, 역시 형님. 우리 똘똘똘이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곁에 있는 스트리머 똘똘똘입니다. 아, 여기 지금 100만 명 정도 팬들이 앞에서. 네. 어마어마해요. 정말 감동했어요, 여러분. 발디딘 팀이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일단 재밌어 보이면 네, 하고 있어요. 주식이든 뭐 게임이든 놀이든 그런 것들 싹 다 하고 있는 방송이고, 네, 언제든 재밌으면 무조건 합니다. 아, 그게 바로 네, 이 똘똘똘이 방송입니다. 팬미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인회를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팬미팅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김동률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왜 이름에 똘이 세 번이나 들어가는 거죠? 두 번이어도 충분해 보이는데 라는 똘똘똘이님에게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똘똘똘이님부터 그러면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똘똘똘이에요? 네, 일단은 네, 두 번 들어가면 네, 이건 방송 불가예요. 똘? 네. 와, 아, 와.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세 번 들어간 겁니다. 아, 네, 와우. 부모님이 네, 안 들어간 것.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버님과 아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질문, 누가 이런 질문. 김동글님, 네. 감정 그 자체. 네, 똘삼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똘삼님, 주식 때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벌칙 코인 방송하는 걸 많이 봤는데, 초심을 잃으신 것 같다. 많이 갈등하시는데 권능 매매법 좀 보여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네, 그게 질문인가요? 네, 이 질문이에요. 네.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에요. 네네. 네. 저 그게 질문인지 그냥 뭐 요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곧 초심은 곧 찾을 예정이에요.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매매법.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식이 아닌 저 세계의 주식, 요거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주식도 일종의 게임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이제 생사를 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어떤 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게임일 수 없죠. 게임은 굉장히 편안하게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거지 사람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똘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왕게임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네. 그게 무슨 게임인가요? 그게 무슨 게임이냐고요?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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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왕게임 제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자동님, 두 분 잘 어울리시는데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내주셨어요. 똘삼님이랑 잘 어울린다고. 무슨 소리죠 이게? 사실 이거는 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미 사실로 공격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로 공격이기 때문에. 네. 언제 했어요? 사실로 관계예요 두 분이? 위험한 방송입니다. 네. 올라가 네, 아슬아슬한 수위가 저도 같이 잘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똘삼님,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똘삼형의 무인도 시절 진짜 꿈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 감독이었다가 만화가였다가 너무 헷갈려요. 뭐가 진짜 꿈이에요? 제 꿈은 사실은 마이크 가까이 네네, 영화 감독, 뭐 네, 만화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네, 그 자신의 뭔가를 표현하는 네, 그런 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떤 창작물로서.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송보다 좋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방송을 켜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것들이 제가 다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 어떤 그걸 콘텐츠로 만들면서 충분히 네, 다 전달할 수 있고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제 꿈은 방송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멋있는 예, 감사합니다. 박수가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스트리머가 목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목표인 건가요, 그러면? 저 스트리머인데도 네,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터이면서도
그것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 없이 나올 수 있는 네. 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착각을 주시도록 방송 네 방송을 꿈꾸고 있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똘사님처럼 되고 싶다, 자동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렇게 되려고 전 노력을 했다고 하긴 좀 부끄러워요. 네. 방송하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서 장난감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 자체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즐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울함밖에 안 남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다면 이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초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김도님이나 자동님 같은 친구였어요. 친구와 같이 하니까 아, 두 분이 친구였던 거예요? 네네 아~ 원래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하듯이 했기 때문에 네네. 즐겁게 할 수 있고 방송을 하기 전부터 또 친구였구나. 요즘 주식 계속 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뭐 네. 방송 외에는 주식을 한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기에는 네. 사실 이 바닥이 어떻게 될지 하루 아침 내일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말실수해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재밌게 처리하는 걸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자,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 살고 있다. 이 똘삼님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뭐 주식 이야기를 왜 했냐 설명을 드리면 네 주식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뭐 남다르게 정말 색다르게 잘 표현을 해준 스트리머고 그게 또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똘삼님에게 질문합니다. 요리 방송 하시는 것을 보면 다양한 요리들을 두루 잘하시던데 전문적으로 뭐 배운 게 있나요? 아니면 독학으로 이렇게 익히신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나요? 네. 사실 저는 뭐 네. 교육단에서 앉아서 네. 이렇게 뭔가 주입받는 건 잘 못해요. 누가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네. 사실 제가 약간은 그 주의력 결핍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요리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세상의 모든 요리 제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하고 어디서 나온지 네. 그런 요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하면 요리 잘할 수 있어요. 제일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긴 한데 그러면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세요? 최대면으로 좀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닙니다. 햄버거는 한 개가 딱 적당해요. 한 개 이상 먹으면 네. 그 뒤부터는 이제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네. 배를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를 먹더라도 네. 치즈가 많이 들어간 햄버거. 좀 더 이제 좀 딥한 맛이 나는 햄버거. 네. 목구멍이 이제 뻥뻥하니 걸리는 그런 햄버거를 택하는 거죠. 굉장히 사양스럽네요. 똘똘똘님, 초승달님이랑 자동님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만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런 질문도 있나요? 네.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네네. 일단은 네. 그러면 네네. 초승달님하고 자동님이 물에 빠졌어요. 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시듯이 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자,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일단 물이 위험합니다. 네. 그 둘이 빠졌다면 그 물이 오염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 인간의 몸의 70%는 물이에요. 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 물을 구해서 우리 초록빛 지구 다 지켜내야 됩니다. 네. 네. 신예진의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진이 뭐, 네. 같이 와서 한번 같이 진행해요, 네. 그러면. 자동님, 저 질문 있어요. 네. 자동님, 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사실, 부끄럽네요. 네. 네. 나이 먹었는데, 보통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좋게 돌려 포장하는 거죠. 나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애 같냐. 지금 고장났죠, 지금? 지금 말이 안 나오죠, 지금? 근데 왜 여자분들 한 번도 없고 남자 목소리만 들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지금 계시잖아요. 네. 아, 저요? 네. 아, 저 여자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여자. 네. 인정합니다. 공감. 인정? 동의? 공감. 자, 그러면 우리 또 트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하는 걸 좀 받아볼까요? 이분에게 뭐 질문 같은 여자가 언제예요? 어떻게 벌칙으로 하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컨텐츠하고 엮어가지고 네. 곧 재방송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다들 그냥 제가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또 보여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뭐 저한테 맞는 곡 있으면 갖고 오세요. 뭐 왁싱이랑 네. 다 된 건가요? 제가 이제 네네네. 아, 그건 다 돼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늦은 게 원래 바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 187에 맞는 여성용 의상 네. 그런 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물건너에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네. 무려 이제 한 달간의 시간을 걸쳐서 오고 있습니다. 네. 회사님 기부 대장정 할 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부금이 많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서울에서 구상 한번 가셨으니까 이제 네. 남은 거리는 이제 자동이랑 빈도랑 같이 해가지고 네.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스트리머로까지 이제 퍼지는 건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제 뭐 네.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탈 거고요. 네.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재정정 같은 경우에도 네. 과연 이 사람이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1박 2일에서 최고 시청률을 찍었을 때가 김종민 씨 낙오 됐을 때. 그런 거죠. 어떻게 될지 예상 못 하는 거. 사실 그게 저는 네. 방송의 최고 논리거든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사인하기 전에 네. 제 방송에서 잠깐 공지를 하긴 했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려주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5초 안에 그릴 수 있는 분량으로 그러니까 네. 제 머릿속에서 인색시켜가지고 그 그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네, 뭐 자동 그려주세요 하면 제가 5초 만에 자동 그려줍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만 좀 자동화라만 좀 5초 안에 좀 그려줄 수 있나요? 자 마이크 주시고 자 5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 2 3 4 5 오! 자동님이 굳었습니다. 자동님 고장 났어요. 저건 욕망의 하늘이를 그려놓으셨네요. 암당이다. 암당이다. 본인 얼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모적인 부분은 네,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다 투수처럼 생겼냐, 다 똑같이 생겼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프라인까지 나온 이 인싸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리스펙트해야 됩니다. 자동님 매번 사인할 때마다 사인이 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예술입니다. 예. 예술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달라야 돼요. 뭐 자갈치도 그려놨는데 이게 뭐야? 거꾸로 봐서 그렇구나. 네, 자동님은 지금 사인 랜덤 디펜스 하고 계십니다. 네. 사랜디. 네. 내색은 안 하지만 되게 다들 흐뭇해 하세요.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줄 한번 크게 비춰드릴게요. 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